바다에는 나무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뭐 물에서만 자주 노는데 숲에서는 계곡 같은 물에서도 놀 수도 있고 산 같은 지상 위에서도 놀 수 있어서 재밌어요. 원래 여름 되면은 휴양림을 많이 가거든요. 네. 근데 휴양림 블로그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에코 친환경 캠핑이다 해서 들어가는 보니까 이제 남자 애기 두 명 키우다 보니까 네. 특별하게 숲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숲에 오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. 좀 마음이 힐링이 된다 그래. 뭐 또 숲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숲을 찾는 사람들은 말합니다. 숲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고.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. 자연이 주는 용기에 평상시에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해냅니다. 일상에서 조심을 강조하는 부모들도 도전을 권하고 아이들은 용기를 얻습니다. 다 올라가서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완료를 이제 저렇게. 이렇게 숲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, 이것을 공익기능이라고 하는데요. 직접적인 영향부터 간접적인 것까지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다양합니다.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해에 12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목재, 공급에 따른 가치들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출되는 효과까지 합치게 되면은 제 생각에 그것이 뭐 14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산림이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.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얻는 이익은 휴양과 치유일 것입니다. 국내에 많은 산을 찾아 등산하는 인구만도 연간 3,200만 명 뿐만 아니라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주말과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. 특히 숲에서 나무와 풀 등을 보고 자연이 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산림 치유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. 네, 무슨 내가 숲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편안하게 이 숲을 한번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고 의식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.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땅을 밟으면 자연이라는 의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게 됩니다. 이런 산림을 통한 치유가 산림 공익기능 중 하나입니다. 어떻게 아까는 이제 왼발, 오른발 갔잖아요. 왼발, 오른발. 이제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갈 예정이에요. 발을 듣는 거를, 걷는 거를 보면 들고 나가고 딛고예요. 들고 나가고 딛고. 들고 나가고 뒤로.